오늘 말씀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빨간색 망토를 두르면 전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유지가 조금 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나도 보통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초인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또한 욕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보통 사람 안에서도 돋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더 큰 이쁨을 받고 싶어 했고 애들보다 더 뭔가를 더 독보적인 무엇인가를 갖고 싶었고 특기를 갖고 싶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은 보통의 삶이 아닌 분이 넘치는 대단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삶, 그거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말하겠죠. 성공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장은 다른 목장보다는 더욱더 뚜렷한 무언, 스페셜한 것이 있길 원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무엇인가를 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말합니다. 그것을 찾음이 더욱더 나와 멀어짐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스페셜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그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절대 이 낮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다짐의 목소리입니다. 절대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교만한 눈과 오만한 거와 그리고 무언가를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떠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편의 저자 다윗은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리고 세상의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고 기도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삶과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가 바로 교만은 그리고 오만은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오만해지는 것은 죄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의 자랑,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뭐냐면은 눈이 높아진다고 뜻을 말해요. 눈이 높은 겁니다. 이제 눈이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거죠. 그럼 뭐죠? 높은 것만을 보게 돼요. 내 기준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높아지는 그 오만함, 그것은 결국 내 욕심, 내 주장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런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꼭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와 피를 흘리는 손,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말합니다. 잠언 30장에는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
우리가 교만하면 가장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가장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죠 라고 말은 많이 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게 교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오만해지면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무릎을 꿇겠죠. 하지만 내 주위에 어느 누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다고 말해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교만 때문에 보답하지 않고 그 결과가 뭐냐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겸손하지 못한 교만과 오만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과 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게 지금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도 어떨까요? 창세기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도 뱀이 어떻게 유혹하죠? 그리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 끌리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조건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무서워하면서도 내가 살고 싶어하는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절을 보게 되면 그 교만과 오만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큰 일과 큰 업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모든 교육기관이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과업을 이루게 말합니다. 가정에 대한 너의 이름 먹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하철 2호선을 탔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산돌아,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자, 저희 어머니가 사모님입니다. 많은 사람들 있지? 너가 구원해야 돼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경쟁 대상자야. 다 경쟁 대상자야. 너가 살아남으려면 이 경쟁 사회에서 너가 버티고 이겨야 돼. 이것이 사모님이 너에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머리가 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틀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회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맞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보다 성적이 높은 사람과 친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 똑같이 뭔가를 할 때도 나는 돋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전형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집안이 독특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다 구원 대상자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짜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한 오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뛰어나야 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가 다른 부서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는 마음, 여기 자유롭습니까? 이 경쟁체제에 과연 저와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우리 교회가 감당하리라. 우리 목장이 감당하리라. 우리 부서가 감당하리라. 내 자녀는 훌륭하게 성공해야 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목장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내가 있는 부서는 뛰어나야 한다는 그 생각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뭔가를 잘못했구나, 뭔가를 놓쳤구나, 왜 부응하지 않을까, 왜 이것이 안 될까,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특별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과 큰 업적, 결국 그것을 보게 되면 주변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업적과 그 목적이, 큰 일이 결국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그래서 더 완벽해져야 되고요. 더 시스템적이어야 되고 더 강인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조용히 묵인합니다. 그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국가라면 어떨까요? 가난한 자들을 숨길 겁니다. OECD 국가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숨길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면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음에 대한 보다는 1년에 몇 명 구원시켰다에 더 목적을 둘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0년의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3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절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보였던 독특함과 독보적인 모습,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위대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였던 것처럼 모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위대함은요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함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함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뭐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 다 포기하고 돌아가신 그 사랑 아닙니까? 지극히 낮아진 그 은혜,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였지만 그분이 위대하다고 말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감동시키게 한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사랑입니다. 결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닙니다. 결코 문둥병자를 고친 그 치유의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낮아지심 그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을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뭐죠? 그러므로 너희도 섬기는 자로 서 있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요? 과연 저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섬기고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몇 명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뭐죠? 내 안에 거하냐입니다. 내 안에 지극히 거하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업적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전도했다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도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뭐로 자랑합니까? 젊은 부목사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뭘까요? 넓은 주차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교육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과 큰 업적을 누림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더 높은 상향성의 삶을 살고자 했던 모습보다는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동행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영화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 수업 기간 동안 한 30편 되는 예수님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화는 예수님은 강박적입니다. 불안해하세요.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에 늘 고민하는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늘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 계속 내가 진짜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계속 그러한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힘들어하는 한 자아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요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신 분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셨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그분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 유세의 하나의 전략이 아닙니다. 연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그러기에 낮아지셨고 어떤 부자와 어떤 있는 자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소외받은 자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안에 거하신 삶을 살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담이라든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2절을 통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냥 갓난아기는 뭐죠? 젖을 떼지 않은 겁니다. 젖을 떼지 않은 갓난아기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계속 젖을 달라고 합니다. 계속 웁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달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것을 다 알아듣고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도 갈아주고 합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는 그냥 엄마가 옆에만 있어도 이 아이는 잡니다. 신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애 셋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면 안 자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가면 자더라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업적 이주와 성공 이주의 삶과 신앙생활은 젖을 떼지 못한 아기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우리를 평안케 만들지 못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왜요?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서 강박관념 가운데 계속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어떻게 되죠? 불만족으로 변합니다. 왜 주님 저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죠? 기도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런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지없이 드러나게 돼요.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라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행동 가운데 그것을 이해하는 배려보다는 늘 불만과 부족함을 찾을 것이고 왜요? 내가 주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 다윗이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높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왜 버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업적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죠. 그렇지만 없는 마음에 평안하지 못하면 진정한 영혼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히 젖어져 있지 않으면요, 없는 영혼 구원이 힘듭니다. 왜요? 그것도 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업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의 결과물로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친밀감과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면에는 인생에 찌든 고통과 세상에 대한 집착과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가만히 있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라. 충만하게 물을 공급받으면 내 삶 가운데 열매는 자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는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로 우리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만족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업적에 대한 목적의 결과물에 대한 집착이 아닌 누림이 될 겁니다.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